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철장 남자의 통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철장 남자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데, 이 엘리야가 재림 때에 오게 되는 인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이셨는데, 재림 때에는 엘리야가 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9장 12절 13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가장 먼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장 먼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엘리야 외에 다른 백성들은 깨달음이 조금 늦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도 그 엘리야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 전개가 되는데, 이 엘리야는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의 풍년, 그다음에 7년의 흉년 동안에 그 애굽에서 총리로서 다스렸는데, 그 이야기가 이 마지막 때에도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0장에 보시면은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다가 그 감옥 안에서 예언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운명이 갈려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창세기 4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셋째 날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바로의 생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 철장 남자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은 2015년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예언을 해석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2015년도에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2015년도 이 15라고 하는 숫자가 요게 이제 보름달이 뜨게 되는 날짜. 자, 우리 7월달이 지금 요 2001년부터 2030년까지는 7월달 초막절을 가리키는데, 2015년도는 7월 15일 초막절 첫날을 가리키는데, 요 초막절 첫날 이제 철장 남자가 온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때에 테트라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벌 1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는데, 요 계기 일식이 바로 철장 남자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 또 철장 남자가 보름달이 뜨는 날에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2015년도 3월 20일 날 이때 계기 일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41장 1절을 읽어보시게 되면, 2년이 지나갔을 때에, 2년의 끝에, 자, 2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은 예언을 해석하고 깨닫는 기간이고, 2015년도가 되었을 때, 그때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7년 풍년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거 이 기간이 이제 풍년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철장 남자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이제 202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철장 남자가 7년 동안에 기별을 증거하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철장 남자가 통치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요. 이 7년 동안에는 사실상 흉년, 가라지를 불태우는 시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그리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는데,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곡식을 저축하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3일이 2020년, 21년, 2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3년이 지나와 2022년도가 요단강을 건너는 때이고,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라지를 모아서 불로 태우는 때가 바로 요 7년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30년이 되면 성도들이 하늘로 승천하게 되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철장 남자의 승천은 2023년도 3월 23일 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되면서 철장 남자가 승천하게 되고, 그때부터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이 기적,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의 기적은 삼라삼밤 땅속에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하는 핵심적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꼭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지금 심판의 시간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항상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또 저도 저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